네, 반갑습니다. 삶이 그리되는 순간의 저자 허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번에 뭐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아,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인상 깊던 게그 자기계발서 쓰셨는데 여성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 여성이 타겟일 것이 보이지만 그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책 제목에서부터 남녀가 다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뭐 창업, 마인드, 자존감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책을 썼는데요. 저도 이제 뭐 대기업에서 10년 근무를 했었고 뭐 창업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제 글쓰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제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좀 강한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글쓰기 하면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뭐책 읽기와 동시에 글쓰기 하면 참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좀 작가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주로 이제 글로 쓰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 이제 글쓰기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가장 1차적으로 도움을 얻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인데요.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얻었던 이제 생각, 깨달음, 이제 이런 모든 것, 뭐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뭐 좋지 않은 경험들도 이제 글을 쓰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을 쓰셔도 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경험했던 거, 오늘 만난 사람, 또 오늘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냥 딱 생각해서, 기분 나빴던 일도 있을 거고, 뭐 기분 좋았던 일도 있을 거고, 그냥 떠오르는 걸 아무거나 다 쓰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글쓰기가 뭔가 거창하고 뭔가 특별한 주제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이제 접근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작가님, 그러면 그 모든 글들을 책으로 내시는 편인지 아니면 뭐 일기장 같이 뭐 개인적인 나만 보는 글도 쓰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저희 깊은 그 내면에 이제 제가 내면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끄집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 이제 일곱 번째 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쓰지 못했던 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더 용기를 내서 좀 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블로그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공간에 이제 막상 글을 쓰는 거 두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기장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글을 좀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한글 파일에 따로 이제 글을 모아두는 거죠. 글을 모아두면서 좀 용기가 됐을 때 이제 블로그 오픈을 한다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좀 내가 남들한테 좀막좀 보여주려는 글은 뭔가 그냥 일반적인 글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의 뭔가 공감을 좀 끌어내기 위한 뭐 기술이라든지 뭐좀 염두에 둔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남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가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제품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상세페이지 작성하시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제 글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글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 굉장히 또 뭔가를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시면 글을 쓰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예. 그래서 계속 글을 쓰면서 가볍게 쓸수 있는 글부터 좀 써보시고, 사람들이랑 이제 글로서 소통을 하면서 좀 용기를 가지게 돼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뭔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제 저도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소통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뭐 갔던 곳, 뭐 이렇게 그쵸? 가벼운 리뷰, 이제 이렇게만 올리시다가, 한 1년 정도 되시니까 자기 내면의 이제 그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번 제 책을 읽고 그렇게 또 용기를 내서 이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천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뭔가 공감이 많이 되고,
또 감동도 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좀 생각하는 힘을 좀 많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뭔가 깨달은 거라든지 이제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좀 글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좀 시작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좀 20대 때 좀 네. 힘들었던 거 이런 걸 다 꺼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의 그런 좀 과거라든지 힘들었던 얘기를 뭐 글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글을 쓸 때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이 이제 편한 그 정도만 오픈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속 얘기를 이렇게 썼다가 네네네. 지우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타인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한 정도. 그러니까 좀 글을 쓰다가 이제 용기를 내게 돼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써본다거나 네네.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야지. 어떤 사람이 저렇게 글을 쓰니까 굉장히 내가 많이 와닿더라. 그럼 나도 이렇게 확 끄집어내서 써볼까? 이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뭔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지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쓰고 와서 지워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그 수위를 타인의 기준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내 마음이 조금 이제 불편한데 쓸까 말까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그 시기를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런 뭐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는 얘기를 왜 공개를 하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굳이 그걸 뭐하러 얘기하냐 이러신 분들 있다면 어떤 뭐 해보니까 어떤 뭐 이점이 있더라, 뭐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준이 만약에 제가 뭐 경험한 것 중에 뭐 좋지 않은 경험이라거나 이제 뭔가 실패한 경험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얻거나 시행착오를 이제 덜 겪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써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는 건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쓰는 거지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자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했을 때 독자분들이 좀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목적성이 있어요. 독자분들에게 이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내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데 쏟아내고 그런 반응이 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가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좀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글을 쓰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단순하게 뭐 공개 여부가 아니라 이 글 읽는 독자들이 내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얻을 게 있거나 이득이 있으면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책에서 이제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삶은 공평하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제가 그래서 아는 분의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또 감명 깊게 읽으신 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막 금수저, 흙수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라든지 자라면서 그런 조건, 주어지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이어도 사실 누군가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환경에 그냥 적응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지는 환경, 이 세팅되는 거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면서 노로 여하에 따라서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은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이제 같은 뭐 이야기나 뭐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이런 뭔가 의미 있는 뭐 메시지랄까? 공감 포인트를 이제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어렵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좀 뭐 훈련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내가 글을 쓸 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일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많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제 네. 자신의 잠재의 능력을 정말 네. 조금밖에 쓰지 못하고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네네. 저는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주위에 이제 그런 자신 한계를 넘어선 그런 사례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혼자만 알지 않고 꼭 독자분들에게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 뭐 강의를 통해서든 뭐 글을 통해서든 꼭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놔요. 따로. 네네네. 따로 메모를 해놓고 이번 책에 넣어야지 이렇게 메모를 하고 네네. 쓰는 거예요. 네. 쓸 때 즉흥적으로 그게 아니라 따로 이제 그 사례들을 다 메모를 해놔요. 아, 그럼 메모를 뭐 스마트폰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노트에 네. 하신 건가요? 만약에 이동할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 메모 이렇게 메모를 해서 집에 가서 이제 네. 그 정리를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집에 있을 때면 따로 네. 이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다거나 뭐 파일로 따로 모아둔다거나 이제 이런 네. 식으로 항상 네. 살면서 모든 이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사례로 네, 아 그쵸 그쵸 네, 그거 맞는데 그래 사례로 이제 생각을 네. 해서 네. 정말 좋은 사례다.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소상공인 분들께 컨설팅을 할 때도 네. 이렇게 뭔가 변화한 스토리라든지 네. 이제 이렇게 좀 괜찮은 그런 그 사례가 보이면 네. 책에 써서 독자분들에게도 좀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요. 항상 중심이 항상 네. 글 쓰는 거에 제가 이렇게 핀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삶 자체가. 네. 그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잊게 되는 사랑의 참된 의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랑의 창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사랑을 많이 해보셨나요? 생각을 해보면 네. 항상 좀 사랑받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뭐 자랑할 때 이제 좀 가운데여가지고 네. 좀 위에서 네네. 치고 아래서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항상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 돈, 명예 이런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선 또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타인도 보살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네. 우리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또 자기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또 사랑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은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항상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작가님도 제 기억에는 20대 이제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이제 키워나가시게 된 건가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이렇게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무슨 말하면 굉장히 이제 상처를 네, 받는다거나 네, 네, 네. 싫은 소리 들으면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독서를 시작하고 네. 좀 내 일에 몰입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던진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부차적인 부분으로 네. 생각을 하게 되고 항상 이제 나를 내가 이제 원하는 삶의 모습 네. 이제 나를 중심으로 네.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뭐 불필요한 그런 조언이라거나 네네. 이제 내가 뭐 상처받은 그런 사건이라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집착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말을 하거나 나에게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게 답인가요? 근데 어떻게 저도 되나요? 최근에 이제 독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친한 이렇게 지인들이 자기한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쵸, 예, 맞아요.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걸 자기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네네.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계속 내가 끌려다니고 이렇게 상처받는다면 저는 이제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내가 다 이렇게 끊어내면 자기가 혼자 될까봐 네, 그게 그쵸. 두렵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네. 끊어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힘들어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사실 예. 많아요. 인간관계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